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1-2단원 이야기로 표현하기. 양반전, 고전소설 양반전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의 문제 유형은 일반적으로라면 서술상의 특징, 내용 일치, 마지막이 어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물의 특징, 내용 일치가 될 거고, 풍자의 특성 같은 경우에는 서술상의 특징, 풍자니까 역시나 서술상, 풍자니까 역시나 서술상, 궁극적으로 비판하는 인물 혹은 내용이니까 내용 일치, 마지막 대사에서 풍자하는 바, 이것도 사실은 내용 일치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원래 양반이란 선비를 높여서 부르는 말이랍니다. 그래서 양반이 하나 있었는데, 자, 이 양반의 처지는 매우 가난했습니다. 너무너무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양반을 잡아 가두라고 명했습니다. 아니, 가난해서 가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빌려갔는데,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하고 있으니까 가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군수는 그 양반이 가난해서 빚을 갚지 못하는 것을 딱하게 여겨 차마 가두지는 못했습니다. 내용 일치로 출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양반은 갚을 생각은 하지 않고, 뭐 갚기 싫어서는 아닌데, 어떤 방법을 정해야 되잖아요. 방법을 마련해 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밤낮으로 울기만 합니다. 풍자죠. 무능한 모습을 풍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의 아내가 그러한 무능력한 남편이자 양반을 보면서 쯔쯔, 양반이라니 한푼어치 안 되는 그놈의 양반. 양반의 무능과 비생산성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됐습니까? 밑에 중간, 자, 여기서 이제 새로운 인물이 누가 등장을 하는데, 부자가 등장을 하는데, 부자는 말 그대로 부잔데 신분은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으니까 그 돈으로 앞에서 나온 양반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자신이 양반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 신세가 가입지 않느냐? 경제적인 능력은 있지만 신분 때문에 천대받는다. 그래서 돈으로 양반이라는 신분을 뭐 해버리자? 사버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양반을 사서 양반 신분으로 뭐 해보자? 살아보자 라고 말을 한 것이죠. 한이 맺힌 거겠죠? 신분 차이 때문에. 자, 그리고 밑에 보면서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뭐 좋다고 잔상하고 양반을 사고 파는 겁니다. 이걸 매관매직이라고 하거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증서를 쓰는데 군수가 감탄하면서 증서를 쓰거든요. 물론 증서를 쓰는 표면적인 이유는 소송의 꼬투리가 될수 있으니까 쓰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를 하는데 양반 매매 증서를 쓰는데 넘어가는 부분들 정지해서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양반 매매 증서입니다. 읽어보시면, 일일이 읽어드리지는 않는데, 읽어보시면, 그냥 양반이, 속된 말로 병신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보세요. 거칠애에 중시하고, 실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일은 멀리하고, 체면과 형식에만 얽매여 있고, 그냥 지켜야 될 것들만 더럽게 많은 겁니다. 정리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양반으로서 지켜야 할 덕목과 행실을 무엇했고 나열했고 체면을 지키기 위한 허례 허식에 얽매여 있는 양반의 모습이죠. 그래서 무엇의 대상이 된다? 풍자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다음 지우고 보시면 거칠애와 형식적인 관념에만 얽매여 있는 양반의 모습을 무엇한 거죠? 풍자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 입장에서 보면 진짜 돈 줘가지고 양반이라는 신분 샀는데 이 양반이라는 신분이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 양반이라는 게 겨우 요것뿐입니까? 이럴 거면 제가 양반 안 하지요. 라고 하면서 두 번째 매매 증서를 작성합니다. 근데 더 합니다. 안 읽을게요. 정리된 부분으로 가볼게요. 신부를 이용해 부당한 특권을 누리고 횡포를 부리는 겁니다. 무의도식, 일어나지 않고 놀고 먹고 자는 거 무의도식이라고 하거든요. 비생산적인 모습들, 그리고 개인적인 이익만을 취하며 부당한 권력을, 특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계층에 횡포를 부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신부를 이용해 백성을 괴롭히고 부당한 특권을 남용하는 양반입니다. 그러한 양반의 모습을 풍자한 것이지요. 자, 끝부분 가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만두시오, 그만두시오. 나를 도둑놈, 쉽게 말을 하면 양반이 뭐가 되는 겁니다. 도둑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나 풍자고 부당한 특권을 누리며 횡포를 일삼는 부도덕한 양반의 모습이 도둑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하다라고 앞에서 말을 했었죠. 자, 그러면서 부자는 머리를 흔들면서 떠나버렸습니다. 밑에 확인하시고, 자, 또 보여드릴게요. 1번 보시고. 2번 보시고. 3번 풍자의 개념 아주 중요하다고 했죠. 그 다음 4번, 5번 희화화. 희화화 앞서 설명드리지 않은 것 같은데 우스꽝스럽게 나타내는 겁니다. 겉모습, 행동 이러한 것들을 우스꽝스럽게 나타내는 것을 희화화라고 합니다. 했었고, 두 번째 매매 증서도 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다 보셨으면 문제도 당연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쭉 올라가서, 1번 보실래요? 윗글의 창작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자, 정답은 몇 번이죠? 양반을 비판하는 거죠. 어딨나요? 2번이 되겠죠. 양반의 계층, 양반 계층의 허위의식을 풍자하여 양반들의 각성, 좀 깨달라는 거죠. 속된 말로 그딴 식으로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한 문제 더 살펴볼까요? 자, 7번 한번 보실래요? 자, 볼까요? 양반전에는 부정적인 현상이나 모순 등을 빗대어 비웃는 거죠. 풍자였죠.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했죠? 도둑놈이라고 했죠. 됐나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학생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